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중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슬기로운 마스크 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같이 주변 공기가 불안한 시절, 그리고 평소 황사 먼지로 고생하실 때 제대로 적절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얼굴에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가리는 도구로 흔히 가면 탈로 번역됩니다.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혹은 공연을 위해 분장 대신 사용했죠. 마스크가 의료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마도 14세기부터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즉 패스트 이후에 역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사가 착용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새부리처럼 생긴 마스크의 끝에 작은 숨구멍을 통해 숨을 쉬고 향료나 허브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흑사병은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볼 수 있는데요. 마스크는 천으로 만든 일반 보온용 마스크, 조리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그리고 산업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마스크들 중에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먼저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마스크는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에 보온이나 보습을 위해 사용하며 감기 걸린 환자들이 본인의 침이나 가래가 밖으로 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황사나 먼지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산업용 방진 마스크입니다. 특급, 1급, 2급으로 나뉘는데 보시다시피 마스크 앞에 밸브 공기로 내부 공기는 밖으로 배출되지만 외부 공기, 특히 먼지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은 의료용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니지만 외부 활동을 할 때 미세먼지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제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뜯지는 않았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건용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94, 이게 KF 지수인데요. 코리안 필터 지수를 말합니다. 사람의 기침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의 크기는 보통 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를 차단할 수 있으면 이 비말 내에 섞여 있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KF, 코리아 필터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KF80은 평균 입자 크기 0.6 마이크로미터를 80% 이상 차단해주고 KF94인 경우엔 94%, KF99는 99%를 제거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KF 지수가 높아질수록 숨쉬기는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같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겨서 양쪽에 대고 쓰는 마스크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술실에 쓰는 거죠. 수술실에서는 절대로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록색 마스크 같은 경우 위에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안경에 김이 서린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에 있는 저희 교민들이 들어올 때 썼던 마스크죠. N95 마스크. 말 그대로 N95도 KF94와 마찬가지로 95% 이상 그런 비말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력한 마스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스크는 뒤에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이어서 묶지 않고도 얼굴에 굉장히 밀착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숨쉬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N95 마스크를 쓰고 뛰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들고요. N95 마스크는 하얀색도 있고 약간 작은 초록색 같은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마스크처럼 생긴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마스크가 저희 주변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약국이나 편의점 그런 데서 가면 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쓰던 나한테 맞는 마스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흔히 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 지저분해졌는데 이 마스크를 깨끗이 세척했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스크는 부직포로 만들었죠. 근데 이 부직포가 단순한 부직포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정전기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사 같은 경우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는 이 부직포에 있는 정전기가 황사 먼지가 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황사 먼지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빨게 되면 그런 정전기로서 황사를 걸러주는 기능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깨끗이 쓰시고 더러워졌을 때는 버리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었는데 그럼 KF 지수가 80, 94, 99가 있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좋으니까 높은 지수를 써야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가 정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F 80이나 94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말, 재채기 또는 기침에서 나오는 그런 비말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99까지 쓰면서 숨 쉬는 게 곤란하게 다니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내몸 밖으로 나와도 약 3일에서 5일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식탁을 깨끗이 치우는 거,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손 씻기를 강조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사용했거나 만졌던 기구를 이틀 뒤에라도, 사흘 뒤에라도 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꼭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비말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연히 손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게 코나 입을 만져서 직접적으로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실 때 높은 지수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KF 지수가 붙은 제품은 안심하시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마스크를 쓰실 때는 가급적 얼굴에 밀착해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안경을 쓰신 분들을 위해서는 위쪽에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코를 통해서 안경에 습기가 서리지 않게 그 정도 기능을 갖추고 있는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